오늘 2024년 10월 7일, 10월 7일 월요일이에요. 오전 11시 42분, 점심시간 좀 전이에요. 굉장히 덥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삭의 거주지에 대해서 조금 그 변동이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요거 다시 했는데, 이삭이 123세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그러니까 야곱이 63세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때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이 야셀의 책대로 본다면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도피를 했다가 14년 동안, 또 14년 후에 돌아올 때는 이삭이 부엘세바에 거주했어요. 팔레스타인에 조금 42km 남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 갔는데, 에서를 그때 만나가지고, 에서가 또 기억이 나서 야곱을 또 죽이겠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그때는 부엘세바에서 출발했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삭이 123세에 늙어서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야셀의 책은 야셀의 책 29장, 야셀의 책 29장. 야곱 63세 때 헤브론에 거주할 때고, 야곱이 77세 때는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그래서 요 부엘세바 거주했다는 것은 창세기 28장 10절에 그대로 나오고, 요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셀의 책에는 헤브론에 거주한 걸로 돼 있고, 또요 때는 헤브론인지 불세번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돼 있어요, 야셀의 책에. 그래서 저는 창세기의 28장에 부엘세바 있는 것을 그냥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63세 때는 이삭이 헤브론에 거주했고, 야곱이 77세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이삭이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10절, 요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자, 야셀의 책 29장의 1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23세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 그의 눈이 노년의 야셀의 책대로라면, 야셀의 책대로라면 야곱이 77세 하란으로 도주하기 14년 전, 한 14년 전쯤 이삭이 123세쯤, 이때 야곱은 63세로, 이삭의 눈이 잘안 보이게 되었다. 그의 눈이 희미하여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이삭이 123세가 그의 아들 에서 63세를 불러서 말하되, 내가 너 에서에게 청하노니, 에서 너의 장비들, 너의 화살통과 활을 들고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슴을 잡고 그것으로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장남에서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내가 나이 들고 늙었습니다. 야곱이 63세 때 헤브론 거주할 때 요게, 이에 에서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그가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의 장비 활을 들고서 사슴을 사냥하러 여느 때와 같이 들판으로 나갔다. 이삭이 123세, 이삭이 에서에게 한 모든 말을 리브가가 듣고서 93세, 그녀가 서둘러서 그의 아들 63세를 불러서 말하되,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서둘러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내가 야곱 너에게 청하노니 빨리 일어나서 가죽대로 가서 나에게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 것이라. 너희 형이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 야곱이 서둘러서 그의 어머니가 명한 대로 하였다. 야곱이 고기 요리 리브가가 고기 요리를 만들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배 가지고 갔으니 에서가 그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이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삭이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들아, 너는 누구냐?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에 야곱이 대답하되,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장자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지시한 대로 제가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너 나의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혼이 저를 축복하소서.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했어요. 이에 이삭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평안하여진지라 그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축복하였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방으로부터 나왔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가자마자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더라. 그도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아버지로 드시게 하고자 드시고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앞으로 가져갔다. 요 부분은 창세기 부분이 더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설명이 잘 됐어요. 창세기에서. 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되 내가 오기 전에 누가 나에게 사슴 요리를 가져왔고 내가 축복한 그는 누구냐 하니 이에 그 형제 야곱이 이 일을 행한 것을 에서가 알아들었고 에서의 진노가 그 형제 야곱을 향해 점화되었으니 그가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이었다. 이에 에서가 말하되 그가 진정 야곱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제 것을 두 번이나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15세 때 뺐더니 이제는 여기 15세라고 보자고 15세 15세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가 나의 축복권을 뺏어간 나이다 하며 에서가 크게 울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우는 것을 들었을 때 에서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너의 형제 야곱이 교묘하게 나와서 너의 축복을 갈아챘도다.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그 형제 야곱을 증오했으며 그의 노가 그를 대하여 크게 일어났다. 그래 야곱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야곱이 그 형제 에서를 매우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가 일어나서 셈의 집 셈은 이미 야곱 오시대 때 이미 사망했고 셈의 후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고 그가 그 형제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에벨의 집에서 자신을 숨겼다. 야곱이 헤브론으로부터 가서 가나안 땅의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부터 모리아 땅으로 예루살렘 천주학교로 나아갈 때 도피하는 그때요. 그의 나이가 63세였고 야곱이 그 형제 에서로 인해서 14년 동안 개인 기록에 이 부분부터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14년은 야살의 책에 기록된 14년으로 계산해서 야살의 책 야살의 책 기록대로 14년을 그대로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에벨의 집에서 숨었다. 그가 거기서 야훼 길과 그분의 명령들을 계속 배웠다. 개인 기록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매매 취한 후 나이가 15살 아브라함이 사망한 직후고 또 요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간 선지자학교에 자신 입소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50세에서 60세 때까지는 같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이때는 비교적 야곱에서는 평온한 시기였고 이삭의 노년에 리브가 93세 이삭이 123세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이후 또다시 에서의 노형을 피해서 이삭이 123세 야곱이 요 기간 동 14년 동안 에벨의 집으로 도주 피했다. 이렇게 야곱이 에서부터 도망하고 피신한 것과 야곱이 교활하게 축복을 얻은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에서는 크게 슬퍼했다. 에서는 또한 그의 아버지 123 어머니에게도 짜증을 냈다. 결국 에서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 땅에 가서 거기 한동안 거했다. 에서가 헷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또 보았으니 그의 이름은
보스메스였고 히타이트 여자 엘런의 딸이었다. 에서가 그의 첫째 아내에 대해서 그녀를 또 두 번째 아내로 삼았다. 여기 둘째 아내요. 에서가 그녀 이름은 아다라고 말하기를 축복이 그때 그로부터 지나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에서가 6개월 동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세일 땅에서 그대로 살았다. 그 후에 에서가 그 아내들 두 명을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 다시 돌아왔다. 세일 땅에서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돈 떨어지면 부모를 또 다시 찾아가서 에서가 그의 두 아내를 헤브론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야셀의 책이 29장 아직 헤브론에 거주할 때예요. 에서의 아내들은 그의 우상 숭배를 행위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 94세요. 짜증나게 하고 경록해 하였으니 이는 에서의 며느리 그들이 야호와 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친정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나무와 돌로 만든 그들이 아버지의 신들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 야셀의 책에서 이 정도로 우상을 숨겼다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에서의 아내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해서 며느리는 완전히 불합격 상태예요. 그래서 야셀의 책 29장 이어서 헤브론에 거주할 때 있는 사건이고 29장 15절 이에 그들이 마음 악한 소원에 따라서 행했고 그들이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로 인해서 피곤하게 지치게 되었다. 리브가가 말하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피곤하니 만약 야곱이 그의 딸들 중에서 같은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리요? 그래서 마주 이삭한테 아주 불편을 말했어요. 자, 야셀의 책 29장 이스마엘이 사망했다는 그 기록에 야셀의 책 29장 17절 에서의 아내 아다가 임신하고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에서가 그 이름을 엘리바스 장남이에요. 그녀가 그를 낳을 때 에서의 나는 65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63세였다.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고 죽었다. 이스마엘이 137세 죽었다는 것을 이삭이 들었을 때 그가 그로 인해서 슬퍼했고 이삭이 여러 날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때 리브가 93세, 야곱이 63세. 자, 야셀의 책이 29장. 이제는 이제 야곱이 셈의 후손 에벨의 집에서 거한 지 14년이 다 되었을 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137세 이제 나이가 많아 14년이 지나서 이때는 이미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로 이주했을 때요. 다시 또 이사를 갔을 때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리브가 107세, 리브가가 있는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먼저 14년 전에는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14년 후에는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야곱이 77세예요. 그때 잠시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때 야곱이 그로부터 축복을 빼앗은 것을 잊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온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그는 야곱이 그에게 행했던 일, 장자권 매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 자, 이거 제가 더 추가해서. 자, 14년 전에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장자, 가로챈 거.
그는 야곱이 그에게 했던 이 가로챈 일에서 장자권 매매 후 이삭으로부터 장자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에서가 야곱에 대해 크게 격분을 하였고, 이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37세에 나이가 다 들어 늙었으니 에서가 말하되, 나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시간이 다 되어가니 이삭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에 내가 나의 형제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이런 말들을 슬슬 흘린 거예요.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으니 그녀가 서둘러서 그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나의 오라비 라반에게 가서 피신하라.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라. 너희 형제 에서의 분노가 내게로부터 돌아설 때까지 얼마간 거기에 머물고,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야곱을 불러드릴 테니 그 후에 다시 돌아오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 설명을 제가 다시 하는데, 이게 리브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보여져요. 이후로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 사촌언니인데, 드보라하고 두 명의 젊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야곱 91세 때 야곱을 데려오려 했으나 그동안 무보수로 일했던 야곱이 라반의 더 좋은 조건의 근로연장 계약에 6년을 더 추가 연장 근무를 했다. 그래서 이삭의 젊은 종은 야곱의 6년 추가 계약 중 1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서 이삭의 젊은 종두 명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출생지인 고향 하란에 그대로 잔류하면서 야곱의 어린 아이들을 많으니까 10명이나 돼요. 야곱은 11명. 야곱은 이렇게 해서 20년에 귀향을 했다. 그래서 리브가 130세로 사망, 이때 야곱이 100세. 그 살아생전은 직접 만나지를 못했다. 자, 야사렛의 29장. 이삭이 팔레스 부엘세바 거주할 때에 이삭이 137세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되,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보내서 거기서 혼인도 시키고, 또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을 이제 도피시키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때요 야곱이 출발해요.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다.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시면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 만약 너희 후손이 내가 너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후손에게도 역시 행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 야곱아, 나의 음성을 들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너희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두에게 죽으러 가라. 거의 어머니 오빠 라반 외삼촌의 딸들 요두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혼인하라. 외가 사촌들 딸을 아내 취해 혼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그 땅에서 너희 엘롬 야호와와 그분이 모든 길을 잊지 않도록, 또한 그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허망한 것 우상을 버리고 너희 엘롬 야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내가 그땅 하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야호와를 섬기라. 내게 명하고 내가 그 배운 32년 동안 또 14년 동안 배운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너로 그 땅의 사람들 복된 은혜를 입게 하사 내가 선택하는 대로 거기서 야호와 길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아내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엘로힘께서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 선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내가 가는 땅에서 내가 큰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엘렌께서 너로 이 땅에 너희 선조가 거했던 땅에 자녀들과 큰 재산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고 그를 축복하기를 바치고 그가 그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으니 은과 금이었다. 그 후에 그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야곱이 이삭 리브가의 입을 맞추고 나서 바닷마람 하란으로 갔다. 야곱이 팔레스 부엘세바로부터 나올 때 그의 나이는 77세였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해요, 제가.
자, 창세기도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자, 야사르 책 29장 31절. 야곱이 팔레스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피차 떠나갈 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할 때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를 불러서 그에게 비밀히 말하되 이제 서둘러서 너희 손에 너희 칼을 취하고 야곱이 뒤를 쫓아가서 길에서 그 앞에서 지나가 그 숨어 기다리다가 가나안 경계 그 산들 중에서 하나에서 너희 칼로 그를 쳐 죽이라. 야곱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쳤던 대로 활을 매우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들판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에서가 그에게 그의 아들 엘리바스에게 13살 엘리바스에게 하란으로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상대로 노상, 살인, 강도, 살인 교사 이런 테러 행위를 해요. 야사르 책 29장에 에서는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잠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야곱의 살해 소식을 기다려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 엘리바스가 행하였다. 그러니까 에서가 행한 대로 엘리바스가 행하였다. 엘리바스는 그때 13살이었다. 엘리바스가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 중에서 10명을 데리고 그의 삼촌 야곱을 뒤쫓았다. 그가 야곱을 가까이 따라갔고 그가 세겜의 성읍들 맞은편 가나안 땅 접경 가나안 땅과 시리아 아람 땅의 경계에서 그를 해하려고 잠복했다. 엘리바스가 그의 사람들이 그를 쫓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 이에 야곱이 그가 가려던 곳에 딱 섰으니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미행을 하고 살피는 행위를 그가 뭔지를 알고자 함이었다. 이는 그가 그 일을 몰랐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바스가 13살, 엘리바스가 칼을 빼들고 야곱 앞에 나왔다. 또한 그 사람들이 야곱 앞에를 향해서 그 앞에 나왔다. 이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 엘리바스는 왜 여기에 온 것이냐? 무슨 일이냐? 너의 칼을 들고 쫓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 이에 엘리바스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대답한 말하되 내 아버지 에서가 나에게 명한 것이니 그로부터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에서가 엘리바스에게 살인 강도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한 것을 야곱이 알았다. 이에 야곱이 엘리바스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 애원하며 말하되 보라 여기에 부엘세바에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준 모든 것, 노잣돈, 혼인비용, 금은 돈이 될 만한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 내게서 그것들을 취하고 나로부터 떠나가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의로운 일이다. 이에 야호와께서 야곱에 있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의 사람들을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야곱을 죽음에 이르지 하지 않았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이 야곱에 속한 모든 것, 그가 부엘세바로부터 가지고 온 은과 금을 취했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 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부엘세바까지 리브가 이제 아직은 부엘세바에 거주할 때요. 야사르 책 29장 39절 엘리바스가 그의 사람들이 야곱을 살려보내고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는 에서에게로 돌아왔다. 에서는 부엘세바의 거주, 에서는 살인 교사 명령을 하고 팔레스타인 부엘세바 부모를 피해서 부엘세바 자기 집에 잠적하는 그런 것 같고, 그때 야곱과 같이 있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야곱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을 그에게 내주었다. 에서는 살인 교사, 노상 강도를 시켰어요.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야곱을 살려둔 것에 분개했으니, 그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들이 에서에게 대답한 말인데 야곱의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애원했고 우리도 그를 향해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왔나이다. 이에 엘리바스가 야곱에서 취한 모든 노잣돈, 혼례비용, 금은 돈을 에서가 취하고 에서가 그것을 자기 집, 에서는 부엘세바 자기 집에 두었다.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목전에 나빴으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며 말하되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에서가 전에 보았었다. 그래서 29장 40절 에서가 그의 삼촌 큰아버지 이스마엘 집으로 이스마엘이 이미 7년 전에 사망했는데 그 집으로 가서 그 기존의 아내들 두 명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딸또 이렇게 해서 또 혼인했을 때세 명이 되어 더 취하였으니 그녀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이옷의 여동생이었다. 느바이옷의 여동생하고 또 혼인했어요. 결국 세 명의 여자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야곱이 77세에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빈털터리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